국제무차수륙천도대법회가 부산에서 봉인됐습니다. 조계종 전 종정 진제대종사와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만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가해 전 세계의 상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 순례길 조성 사업의 다섯 번째 코스, 제주 관음 순례길이 개발돼 포교사들의 걷기 순례가 펼쳐졌습니다. 한국불교 총본사한 서울 조계사에선 전법 포교의 결속과 초발심을 점검하는 포교사 결집대회가 열렸습니다. 천안 구룡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법화경 사경 봉안 독송기도 대법회를 열어 법화경 10만 권 인도 현지 출판을 서원했습니다. 원효성사 탄신 1405주기 추모달의 제가 경산 제석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제석사는 오는 8월에는 제2회 삼성현 문화축제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 코로나 희생자를 위로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대규모 법석이 부산에서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전 종정 진제대종사와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한 만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가해 평화와 상생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했습니다. 부산에서 박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을 보듬었던 부산 영도에서 국제무차수륙천도대법회가 봉행됐습니다. 5대양 6대주로 연결되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곳으로 지구촌 700여만 명의 코로나19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또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길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국제무차수륙천도 대법회를 통해서 코로나19로 희생되신 분들과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 그리고 지구촌에서 무고하게 희생하신 모든 고운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하신 원력을 입어 서방정토 극락세계 왕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국제무차수륙천도대법회는 사단법인 한국불교문화협회가 주축이 돼 코로나로 희생되고 지친 대한민국을 위로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진제법원 대선사의 당부로 전 세계 195개국 코로나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등 세계 평화를 위한 메시지도 담아 국제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법회 준비가 진행되면서 대한불교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지원하고 정부와 지자체 등도 큰 뜻에 동참하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무차는 기천과 상하의 관계없이 평등함을 말합니다. 오늘 국제무차 수륙 천도대법회는 모든 인류를 향해 차별 없는 천도를 이루는 데 뜻이 있습니다. 또한 망자를 위해 숙의 의식을 행하는 것은 다급생애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생존자의 슬픔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법회는 국제 행사로 진행되면서 인도 대사가 직접 행사장을 찾아 코로나19 상황에 인도를 도운 대한민국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스리랑카와 미얀마, 티베트의 스님들이 평화 기원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진제법원 대선사는 법어를 통해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로 희생된 모든 영각, 천도법회에 동참한 모든 영각, 산승이 고진한 법문을 듣고 모든 고통을 여의고 부처님 국토 극락세계에서 편안한 진리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진한 법문을 선서로 하고자 하오니 잘 받아가지소서. 대법회에 참석한 국내외 사부 대중들은 부처님의 가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지구촌이 전쟁 없는 평화로운 곳이 되길 염원했습니다. 부산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강원도 홍천 천태종 강용사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천태종도들은 대조사님의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지표를 토대로 수행정진하고 호국불교 정신을 계승해 세계가 함께 잘 사는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 가지고 우리는 동력을 만들어야 되고 또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선진문화 대회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선진국가 대한민국입니다. 법회에서 강용사 주지 홍법스님과 사찰 신도들은 정성껏 마련한 장학금을 지역 다문화 가정 자녀와 불자 인재들에게 전달했고 호국영령 순국선열 위령대제도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박후성 11 기동사단장, 유상범 국회의원, 허피롱 홍천군수, 신영재 홍천군수 당선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 둘레길의 원조 제주도에 조계종단이 불교 포교를 위한 관음 순례길을 개발해 첫 순례 행사를 열었습니다. 제주 지역 포교사들을 중심으로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정진의 마음으로 10km 구간을 완주했습니다. 제주 BBS 안지혜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새로운 신행 문화 확산을 위해 올 들어 시작한 순례길 개발 프로그램의 다섯 번째 코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주 관음 순례길. 관음사에서 출발하여 남국사를 지나 제주 정부 종합청사옆 시민복지타운 광장에 이르는 제주 관음 순례길 중 첫 번째 순례 코스인 제주 관음사의 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혜 스님과 포교부장 선업 스님을 비롯한 종단 교역직 스님들과 올해로 창단 7주년을 맞는 제주 지역 포교사단의 포교사들. 그리고 제주도 내 불자들과 경남 지역 포교단까지 합세해 총 200여 명이 새로운 길에서 첫 순례길에 오릅니다. 제주는 중앙에서 보기에는 섬이 있기도 하지만 불심이 남다르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또 우리 종단에서도 그런 대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세 번째로 포교원이 나섰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의 여정을 목표로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 방식인 순례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갖춘 불국의 섬 제주에서 펼쳐져 참가자들의 신심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걸어보니까 첫째는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공기를 포함해서 도로 사정이라든가 환경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참하신 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행복한 순례가 되는 것 같고요. 사부대중 200여 명은 다 함께 무건수행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편안한 마음으로 걸음을 내딛습니다. 복잡한 생각은 모두 내려놓고 매 순간 발걸음에 집중하며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마음을 돌아보면서 제주도 포교사로서 그 뿌려진 그 씨앗이 잘 묻어날 수 있도록 좀 책임도 느꼈고 어떻게 하면 제주도 포교가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10km 순례길을 완주한 포교사들의 얼굴은 환희심으로 차올랐고 명상길에서 다진 원력으로 전법 포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름다운 제주에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질 지혜의 숲길 순례가 제주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식처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BBS 안지혜입니다. 한국불교총본산 서울조계사에선 포교사들이 결속을 다지고 초발심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계사 가람일대에서 추진되는 성역화 불사에도 기금을 전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독거 노인을 위한 집수리 봉사, 이주민을 위한 나눔 사업, 군 잔병들의 심신을 위로하는 군포교 등 전법을 위한 곳에는 어디든 달려가는 조계사 포교사들.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포교하고자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결집의 의미는 여러 갈래의 가지와 잎으로 화한 부처님 가르침의 줄기와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포교사들의 금강경 독송으로 시작된 결집대회는 본 행사 이후 걷기 순례로 막을 내렸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교사들은 걷기 순례를 통해 욕심과 집착을 걷어내고 내면의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나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종찰에 소속된 인연으로 이런 대회를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만번의 일이라도 실천행을 하는 데 앞장선다면 이 또한 복전을 가꾸는 환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교사들은 본 행사에서는 조계사 성역화 불사를 위한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수행 도량으로서 발돋움하길 발언했습니다. 부처님 광명 안에서 두려움 없이 우주 가득히 평등과 자유와 자비를 심어 이 세계 그대로 부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부처님의 손발, 부처님의 미소, 부처님의 마음이 되도록 정진합시다. 이번 결집대회를 통해 포교사들은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등불을 들고 어디든 가기로 부처님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조계사 포교사들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오늘도 부처님 말씀을 널리 펴는 전법의 길로 나섰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법화경 사경봉안 독송기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6천여 명의 불자가 동참한 가운데 열린 법회는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동안 정성 들여 사경한 법화경을 탑속에 모시는 사경봉안법회로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법화행자들은 사경봉안의식에 앞서 열린 법회에서 법화경 제25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경하면서 가정의 행복과 전염병 소멸을 발언했습니다. 회주 도림스님은 영축산에서 법화행자의 정성으로 10만 권의 법화경을 출판해 인도 전역에서 전법을 펼치기로 원을 세웠다며 앞으로 10만 권의 법화경이 인도 땅에 뿌려지게 될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전역에 주신 그 전성이 인도 땅에 10만 권의 씨가 되고 그 10만 권의 씨가 100만 권이 되고 1,000만 권이 되고 하면서 앞으로 인도의 쉬운 법화경이 도루멀리 퍼지지 않겠느냐 해서 도림 스님은 또 최근 출간한 도서 부다의 가르침 보리심을 얻다의 판매 수익금을 10년간 인도 나란다 대학 불교학과와 룸비니 대학의 장학금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회에는 인도 나란다 대학 우마 샹카르 비아스 명예교수와 델리 대학 슈슈미타 교수가 초청돼 도림 스님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인도 나란다 대학에서 불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마 샹카르 비아스 교수는 도림 스님과의 인연으로 지난 2003년 한국의 법화경을 인도어로 번역해 현지에서 출판했습니다. 울산의 도심포교도량 정토사가 경내 설법전 증축준공식을 봉행했습니다. 정토사는 지난해 8월 증축불사를 시작해 설법전 1층 북카페와 2층 요사체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또 내부 리모델링과 함께 삼존불과 500원불, 16나한을 조성해 봉불점안식도 함께 봉행했습니다.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은 설법전을 불법승 삼보를 모시는 공간이자 각종 법회와 불교대학 강의 등이 이뤄지는 종합신행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민족의 스승 원효성사 탄신 1405주기 추모다례제가 성사의 탄생지에 세워진 사찰 경북 경산 제석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제석사는 오는 8월에는 경산에서 탄생한 원효, 일연, 설총 세 성인을 기리는 제2회 삼성현 문화축제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경산 제석사 원효성사전에 스님과 불자들이 한 잔의 차를 올립니다. 제석사는 지난 11일 원효성사 탄신 1405주기를 맞아 다례제를 봉행하며 성사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원효성사의 탄생지에 세워진 제석사는 지난 2003년 불교계 최초로 원효성사전을 건립한 뒤 매년 탄신 다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성사의 학덕을 중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 불교계가 대승 불교를 일으킨 용수보살과 세친보살에 비견하는가 하면 당나라의 현장법사와 함께
부처님과 똑같은 여불로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화쟁 사상을 통해 불교 사상의 융합과 실천에 노력하면서 불교 대중화에도 앞장섰던 원효 성사. 참석자들은 성사의 가르침을 본받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끝내고 소통과 화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원효 성사의 가르침을 탄생 1405주기를 맞는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며 진정한 불심을 갖는 불자로 다시 태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달의 지혜는 이 밖에 은혜사 회주 돈명순이, 윤두현 국회의원, 김주령 경산시 부시장, 조현일 경산시장 당선인 등 불교계 안팎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특히 인근 성당의 성직자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 또 우리 원효 성사의 삶, 그것을 모두 함께 마음으로 모아 같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재석사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단체에 평화의 쌀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영덕 스님의 헌정시 낭독, 석연 스님의 승무공연, 지안 스님의 가야금 연주 등이 이어지면서 추모제를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재석사는 달의 지혜를 시작으로 원효 성사, 그리고 역시 경산에서 탄생한 설총 선생과 일연 국사를 함께 조명하는 문화축제를 지난해 이어 2회째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효 스님의 그 화쟁사상이나 일심이 충분히 문화 공연으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제2회 천민말라 통통 삼성역 문화축제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또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21일 열리는 삼성현 문화축제에서는 삼성현의 일대기를 작사 작곡한 교성곡을 국악관인악단의 연주와 대규모 불교합창단의 음성공양으로 선보입니다. 또 같은 날 원효성사의 사상을 조명하는 제2회 원효학술대회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밀교종단 진각종이 창종 76주년을 맞아 종단의 교리 형성 등 그동안의 역사를 짚어보는 학술대회를 갖습니다. 진각종은 오는 16일 서울 월곡동 진각종 총인원 대강당에서 대한불교 진각종 창교절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진각종 교육원과 한국밀교학회가 주최하며 밀교 경론의 전래와 유통을 대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술대회에선 진각종 전라교구청장 법경정사가 진각종의 교리 형성과 소위 경전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위덕대학교 교수 성재정사는 보리심론의 전래와 유통에 대해 발표합니다. 불교에서 향을 피우는 데 쓰는 공양구인 향환 등 다양한 금속공예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국립청주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인류가 남긴 최고 수준의 금속공예품 145점을 한데 모아 선보이는 특별전, 야금, 위대한 지혜를 삼성문화재단, 국립김해박물관과 함께 오는 8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금은 불로 금속을 다루는 과정과 결과물을 뜻하며, 이번 전시는 지난해 호암미술관에서 열린 전시와 명칭은 같지만 국립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을 추가해 색다르게 꾸몄습니다. 공동주최자인 삼성문화재단은 이번 전시에 45점을 내놨고, 이 가운데 흥왕사명 향환과 금동 용두보당 등 국보 4점과 보물 금동 용두토수, 국립중앙박물관 서봉총 금관과 국립김해박물관 양산 금조총 금귀걸이 등이 눈길을 끕니다. 향환은 불교에서 향을 피우는 데 쓴 공양구로, 이번에 전시된 흥왕사명 청동 은입사 향환은 국보 두 점 중 하나로 은 표면에 새긴 장식이 매우 화려하고 정교합니다. 고 선진규 봉화산 정토원 원장 2주기 추모법회가 경남 김해 정토원 수강전에서 엄수됐습니다. 명종 타종과 유족 대표 인사말로 시작된 추모법회는 한평생 전법과 사회발전에 헌신한 고인을 기리는 추도사와 추모시 낭송, 추모의 노래, 관음무 공연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정토 수행 삼수칙의 생활 속 실천과 청소년 포교 활성화, 평화 통일 염원 등 고인이 남긴 뜻을 계승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항상 더욱더 경선하고 모두를 존중하고
한없이 능력껏 베풀되 되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아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오늘 2주기입니다. 2주기에 저는 아버님 영전 앞에서 아버님 그 물려주신 사랑스럽고 위대한 유산을 잘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저한테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고 선진규 원장은 지난 1959년 봉화산 정상에 호미든 관음성상을 조성하며 세불교 농민운동을 이끄는 등 조계종 중앙상임포교사, 전국신도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불교 발전에 공헌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병원 법당 약사전에서 MBM 임상 전문가 기본과정 1기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MBM 임상교육과정은 약서열애불 서원십계를 바탕으로 고통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돌보는 직원의 소진예방, 마음치유 프로그램으로 경주병원 지도법사 해능스님이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는 늘 새로운 경험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정말 새로운 경험, 훌륭한 경험하셨습니다.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4월부터 8주간 뇌와 마음을 디자인하다란 주제로 1기생 10명이 참여한 MBM 임상교육과정은 메타인지를 기반으로 한 지혜훈련 명상과 의사소통, 환자와의 대화기법, 삶과 죽음의 디자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경주 불국사 템플스테이를 이끌고 있는 이병학 실장이 경북문화관광공사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 실장은 지도법사 스님 등과 함께 실무자 템플스테이 회의체를 만들어 경북도와 정기 간담회를 통해 경북 관광과 연계한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힐링 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10개 시군 13개 사찰을 상대로 템플스테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가 어찌 보면 좀 문화관광 측면에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경북 지역에 템플스테이 지도사 실무제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쪽 경북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경북도 내에선 경주 불국사, 기림사, 골굴사와 포항 보경사, 영천 은혜사, 안동 봉정사, 김천 직지사, 구미 도리사, 예천 용문사, 의성 고운사, 봉화 축서사, 성주 자비선사, 심원사 등 13개 사찰에서 템플스테이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총 2만 7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6월 13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